나 좋아? 좋지? 사랑해? 사랑하지? 왜 거짓말해? 그니까. 어? 자, 우리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. 자, 여자가 결혼을 일찍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. 어릴 때 결혼하니까 제일 좋았던 꽃다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지. 그게 뭐야? 근데 그거는 선택. 그게 뭔데? 그냥 대학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20대만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. 뭐 뭔가 여행적인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나는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성인은 20대로 돌아간다면 그냥 그때 다른 나라에도 가서 한번 워킹 비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나가서 한번 좀 그런 경험도 해보고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. 후회는 아니고 못해본 게 좀 아쉽다.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그러진 않은 것 같아. 왜냐면 준이도 아이랑 뭐 나는 가정을 일찍 꾸려서 그래도 되게 잘 살고 있는 케이스니까. 행복하니까. 그래? 정말 행복한 거 맞지? 행복하지. 점점점 그래도 더 나은 삶이니까.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을 필요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되게 힘든 과정은 더 많은데 그게 나이 드는 과정 아닐까? 인생이 뭐 순탄하게 갈 수는 없는 거고. 댓글 보니까 남자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이거 먹고 살기 벅찬데 어떻게 그치. 결혼을 하냐고. 나보고 운이 좋대. 그러니까 왜? 그 사람들은 나보고 금수저인 줄 아는 거야. 여유가 있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라고. 그야말로 흙수저인데. 그러니까. 어릴 때 단칸방에서 여섯 식구가 같이 잤어요. 저희 집은 항상 쥐가 나왔었습니다. 와. 오. 이쪽 세계 사람들은 저랑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. 쿠데타나 맞아. 총 때는 내가 매는 거지. 다 됐습니다. 오케이. 다섯 명. 돈 없어 봤어요? 근데 그런 거 같아. 뭐 물론 집안에 부모님들이 재력이 있어가지고 빨리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대 배우자를 만난 건 뭐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다고 해서 또 빨리 결혼을 그런 환경이 아닌 사람을 결혼한다는 게 두렵지는 않은 거 같아. 어차피 20대 때는 당연한 과정이고 그냥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거지 없어도 살 수 있거든. 그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상황은 20대 과정을 거치고 30대가 됐을 때 재력이 또 달라지고 40대에 또 통장에 있는 재력이 달라지는 거고 그거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. 우리는 20대 초반에 나 아직도 기억나. 저기 하사 월급 123만원 통장에 그치 우리 123만원으로 시작했지. 맞아 맞아. 근데 사실 여건이 좋았지. 집 주지. 맞아. 그때는 뭐 집에 대한 대출금도 없고 그리고 사실 뭐 사는 것도 크게 없었어. 맞아. 애기 앞으로 들어가는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때 당시에 뭔가를 생활 수준에서 크게 뭔가를 소비하고 이런 게 없었지. 맞아. 그때는 그랬던 거야. 군대 생활은 옷이 필요가 없고 그치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술값이라든지 밥값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까. 근데 그거는 자기가 술 담배 안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지출적인 거 있잖아. 뭔가 옷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남들이 들어가야 되는 소비하는 품목에서 우리는 거의 아예 없었다고 봐야지. 그냥 그치. 육아 애기 육아하는 데 들어가는 돈 외에는 우리가 따로 들어가는 뭐 사치부터 시작해서 뭔가 소비적인 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. 나도 어릴 때 결혼을 했지만 소비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없었어.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맛있는 밥해서 먹여야 되니까 그 한 달 스케줄 짜서 식단 짜고 그런 데 들어가는 반찬값? 그렇지.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. 그런 거에서 오는 소비 말고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샀지. 여자가 결혼을 일찍 하면 생기는 단점. 아 그런 거 있어.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젊으니까 좋은 반면에 너무 어린 엄마여서 그 어린이 시절부터 유치원, 학교 이렇게 중학교 모임 이런 거 갔을 때 내가 제일 젊잖아.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엄마들과의 유대관계에서 조금
어려움. 맞다. 공감대가 어려워. 왜냐면 기본 10살 차이가 하고 막 이런 그렇지, 엄마들이니까 그렇지. 그 놀이터에다가 엄마들 엄청 친하신 분들 많잖아. 근데 난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. 아. 정보 공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. 그러면 이제 장점은? 장점은 너무 많지, 오빠. 나는 너무 많아, 장점은. 일단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죠. 그렇지. 아. 좋은 유전자. 우리가 제일 왕성하고 제일 좋은 기량을 냈을 때 아이들을 낳아서 그런지 내 아이들 정말 아픈 게 하나도 없이 엄청 건강하지. 잔병치레 없이 너무 건강하게 진짜 너무 건강하게 깨끗하게 큰 거. 몸이 정말 건강한 거. 맞아 맞아. 그리고 우리가 젊은 엄마 아빠였잖아. 맞지.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애들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잖아. 그게 뭐 우리 집안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에너지가 너무 좋은 집안이니까. 맞아요. 우리가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고 정말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줘서 준이 다이가 건강한 마음으로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. 해소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준이 다이는 그랬잖아. 항상 물어보면 여자로 스트레스가 노야. 아 맞아. 스트레스가 없지. 스트레스가 1도 없대. 왜냐면 그렇지. 엄마 아빠가 뭐든지 몸을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고 해소해줬고 그리고 먹을 거 잘 먹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게 제일 좋은 거. 빨리 일찍 날라고 하는 거는 한 살이라도 젊으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육아하는 거에 있어서 애들이 원하거나 몸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줄 수 있어. 피로도가 달라. 근데 요즘 엄마들 막 30대 후반 40대 나시잖아. 내가 요즘 주위에 다니면서 보면 와, 정말 공감을 해.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들.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애 하나 이제 더 나면 사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. 난 괜찮은데? 피로가. 난 지금도 괜찮은데. 정말? 에너지가 있어?